적용해서 오늘은 그런 개최랑을 했죠. 아, 세계 타이틀답게 이제 12회전을 갔는데 동양태평양 타이틀 매치 그 경기 규칙을 좀 규칙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최근에는 WBA나 C와 비슷해졌죠. 네. 12회전. 그리고 이 글로브가 조금 다릅니다. WBC는 지금 유권수가 사라진 대신에 아직도 동양태평양 경기 규칙에는 주니어 패더급에는 유권수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네. 지금 적용돼 있으니까 양 선수가 끼고 있는 그 글러브가 유건수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쾌율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좀처럼 그 접근전을 펼치지 않고 지금 보신 것처럼 먼 거리에 지금 손이 나가는 네, 대체죠. 네, 최대원 선수가 오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안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치고 지금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합니다. 네, 세 개. 네. 아, 들어가다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칙이죠. 네. 자, 그러나 이것을 주시면 어떻게 대할일지요. 자, 자기 권한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봐서 뭐 큰 충격은 받은 것 같지 않나요? 네, 역시 동작이 크다는 것은 네, 네, 파워를 주고 시간을 조금 그렇죠.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레프리가 스톱을 선언하고 카운트 들어가기 전에 공격했기 때문에 반칙을 선언했죠. 근데 이상하게 첫 라운드부터 말이죠. 최대원 네. 선수의 그 스윙이 네. 무척 크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에비타가 레프트가 전혀 맞히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겉으로 보기엔 큰 충격이 아닌 것 같지만 워낙 날씨가 덥기 때문에요. 아마 띵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쪽보다는 앞으로 다가서주는 쪽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자,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떨어지면서 치고 빠지는 최재원. 그러나 되받아치는 나노. 아무튼 이제 다운 후에 파울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충격은 입었거든요. 최재훈이가 네, 역시 파울을 선언해도 점수로는 한 점 정도 뒤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버프 공격하고 랩톱 좋았습니다. 최재훈 들어갑니다. 네, 오히려 라노가 다운.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한 위치거든요. 네. 최재훈 선수가 너무 발을 크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공격과 방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아,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네, 충격의 자. 차이죠. 같은 네네. 펀치라도 최재훈이가 가격한 그 펀치는 상당히 정확도가 있었던 거고요. 네네. 그리고 최재훈이가 맞은 펀치는 상당히 예, 언바란스 말하자면 네. 균형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 가격했던 것이 상당히 충격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최재훈 입장에서는 이제 벼랑 끝에 나무가지를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오히려 치고 올라온 곳이 상대가 오히려 역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라노. 최재훈 선수 쪽으로 봐서 네, 조금 작전이 미스테이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죠. 처음에 너무 가볍게 발을 많이 움직였던 것이 네. 다운을 한 차례 당하는 그런 불안을 갖게 했습니다. 한번 느린 동작으로 보실까요? 랩도 네, 정신이 컸어요. 뒤를 제껴서 주먹이 나갔으니까요. 네, 손목이 구부러지면서 네. 팔목 쪽에 힘이 모아진 상태에서 랩독을 가격했습니다. 그 먼저 맞고 충격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멍이 들었죠? 네. 네. 마치 그 비바람 불 때 고목이 쓰러지듯이 말이죠. 몸을 가르지 못했던 준 나노. 이렇게 되면은 4회 KO 승으로 최재원 선수가 동양 타이틀을 네 번째 방어하는 그런 네, 그리고 극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최재원 선수에게 강우혁 의원으로부터 물론 이 복싱이라는 것이 참 예기치 못하는 그런 경기로 또 그래서 더욱 흥미를 갖지만은 참 보기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훈 선수가 다운을 당했을 때는 경악했습니다. 모든 포핸들도 그렇고 세계 정상 도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그 WBA의 그 마스켓 선수가 챔피언으로 있지 않습니까? 최재훈은 그쪽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권투연의 부회장 김전판 씨.